사장님께서 자, 바로 와서 첫 포인트. 원래는 애자에 직결밖에 안 씁니다. 근데 막시카를로스 녀석한테 졌어. 그래서 왜 졌느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애자에 가지줄 채비를 하니까 쌍거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신의 한 수더라고. 뭐지? 오, 크다. 와, 왜 나오죠? 큰 녀석입니다. 어? 오라, 8마리째가 그냥 휙 나오네? 갑자기 드나? 애자에 얼굴이 괴상하게 탔어. 얘를 코에 먼저 붙이고, 먼저 붙이고. 어, 이걸. 오케이. 귀걸이까지 해야 돼. 됐나? 오케이, 오케이. 하, 이것만 있으면 오늘 탈퇴할 걱정은 안 해도 돼. 조금 보기 흉하지만 덜 타고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 보기 흉해도 좀 용서해주세요. 어, 그리고 시원하네. 어, 아들내미 지난번에 군산 갔다가 걔 귀에 수포가 생겼어. 그거 보고 집사람이 기겁해가지고 병원 갔다가 너무 탄다. 아니, 나 저 선크림 발랐다. 그러니까 전말할 때 이거 써라. 그래갖고 쓰는 거예요. 9대1 로드로 쭈꾸미 낚시하면 감이 안 좋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로드는 내 손에 맞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초리대에서 조금밖에 안 휘어지고 한 그런 녀석들은 그것만의 장점을 생각하시면 되지. 9대1 같은 경우는 챔질이 잘 됩니다. 단점이라면 나중에 300개, 250개 넘어가면 그때는 팔이나 손목, 팔꿈치 이런 데가 조금 필요하죠. 8대2는 챔질도 잘 되고 손목의 피로도 9대1보단 덜하고 7대3부터는 연질인데 뭐 혹자는 7대3 같이 좀 많이 휘어지는 게 감도가 좋다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장점은 밑걸림이나 그런 거 걸렸을 때 로드 파손 그런 게 그 자체로 낚싯대에서 좀 방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단점은 챔질이 좀 덜 되지. 덜 되는 것보다 좀 높이 올리시거나 릴링을 한 바퀴 더 감으시거나 액션마다 다르죠. 근데 내 팔로 느끼기 전에 머리를 먼저 정리하시고 좀 더 휘어지니까 난 챔질을 좀 더 하고 릴링을 한 바퀴는 한 바퀴 반을 더 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문제될 건 없죠. 당진 화력발전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거예요? 당진 화력발전소? 그 곰스님? 저는 길치야. 몰라요? 저 어제 애들이 스텝 애들이 하도 겁을 줘가지고 자 10마리째 하도 겁을 줘가지고 오늘 핫식스랑 저기밖에 얼음물밖에 안 사왔어요. 얼음물 저 500ml짜리 6개? 그거밖에 안 사왔어요. 유리 아빠 백옥 같은 피부 미남 닮았다. 야, 이거 저길 거족을 써서 그래 이 녀석아. 맥시멈님 아줌마들이 하는 UV 마스크 하셨네요. 이쁘셨네.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UV 마스크군요. 아우, 안 타서 좋아요. 어, 고맙습니다. 이야, 보이시나요? 아침에 샌드위치 주시고 옥수수 수염차 주시고 음료수 생각나니까 커피 타주시고 이제 어묵탕 주셔. 크으, 바람이 시원하네. 얘 김두지님 대게필신 간식 생각. 아우, 계속 주세요. 계속. 야, 진짜 평택은 대접받으러 오는 것 같아. 태지 아빠 그만 드세요. 그러다 진짜 곰돼야. 이거 진짜 내 곰 되면 연어 잘 잡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어, 어이, 고맙습니다. 야, 하나 더 주셨어. 야, 이거 아침에 점심 안 먹고 배 터지겠네. 각 곰 되는 건 시간 문제네. 아니요, 형님. 서 있잖아요, 제가. 캠질도 하고 연령 소비가 얼마나 많은데. 유리 아빠, 누가, 어, 리더님 오니까 한 마리 잡네. 누가 내역한다고 전화와서 본께 야슬퍼스 넣어. 자, 수심이 꽤 깊은데 보이시죠? 애자를 써도 가지를 써도 이 정도는 다들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제가 특별히 잘 느끼는 게 아니고. 브룩스, 아니 금옥이 해제 날 8수 미만은 아이고 두 마리가 장원이래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 어? 여기 갑자기 따박따박이에요? 크다 얘. 20마리. 뭐 이제 80마리만 잡으면 평택 앞바다 바닷물 안 마셔도 되잖아? 자, 이렇게 막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쌍거리
일단 오늘 평택항, 평택 앞바다에서 백수를 찍고요. 자, 이렇게 1분 남았네요. 크, 우치캬. 오늘 몇 마리 잡을지. 어, 큰일 났네. 이거 카운팅 안 했는데. 이거까지 군산에서 핫했던 수박 삼봉. 어허, 내리자마자 이거 삼봉 얘기 아니야 설마? 신피싱? 아, 전 갑오징어 때도 신피싱 이거 그랬으니까 군산에서 오지게 먹었어요 이거. 저도 보령 쪽에 더 선호했었는데 따박 누나 걸렸죠? 쌍거리 아니면 큰 놈이죠? 쌍거리죠? 와, 자, 가지채비 하니까 쌍거리 나와요. 벌써 몇 번째야? 아이고, 쑥쑥이 누님 어떻게야? 아주 그냥 가깝고 좋죠? 호호, 누나와 따박의 중간 정도. 충식이 형님, 제수씨, 더보기란에서 보고 구매했어요. 오, 오. 윤유님, 얼굴에 그거 마스크 붙이면 안 덥나? 시원해요. 오히려 쿨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진짜 버프를 이렇게 쓰니까 여기만 탔어. 마스크가 오히려 더 시원합니다. 저도 더울 줄 알았는데 저는 땀도 많이 나고 그런 녀석이라. 자, 작던 뭐던 일단 피딩 걸렸죠? 아, 오우, 애자에 걸려있어. 빨로미님, 조항이 어떤 거, 태안 인천권 다녀봤는데 평택은 안 가봐서요. 이제 곧 50마리 찍을 49마리입니다. 어침질을 3번을 했어요? 근데 바닥이 안 찍히죠? 어이, 4번 마리 한 마리 했네. 50마리 했습니다, 50마리. 이벤트 마감합니다. 룰루레몬샷님, 지금 봉돌 몇 호 쓰고 쓰시나요? 애자가 52g, 아니, 57g. 그리고, 3호추 추가했습니다. 17cm 위에 그 가지줄 달았어요. 유동식입니다. 유동식이 아니고 단차 조절. 가지줄을 40cm로 했고, 애기는 신피싱 삼봉의 애기 쓰고 있습니다. 와우, 한 발 빨랐네. 어우, 그 덕에 저도 챔질 한번 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가장 늦게 쓰신 켄타님께서 가장 유리하실 것 같은데? 오늘 관심 많으시고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신 켄타님 몇 마리 적으셨나요? 켄타님, 편집장님 저 기다려주신 듯 왠지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이야, 꿈보다 해몽이 최고십니다. 이 기준님, 저 70, 아! 아니, 동갑이시라며. 우리 왼수대자고 하시는 거요? 제가 평택서 잡은 평균, 아, 그때는 물이 빨랐죠. 아, 제가, 역시 현실적인 이기주님. 이제부터 저희 저주가 아쉽습니다. 이제 초날물인데 뭐 어떻게야. 평택항에서 백수 이상이 과연 갈, 아, 형님, 믿어주세요. 이제 47마리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피딩다운 피딩을 못 만났어. 왜냐, 이렇게 건질 거거든. 요거는 작은 거래도 하나 달려있는 거지? 이제 46마리 남았네? 블루보드 형님께서 일전에 실망하신 건지 평택에서 과연 하셨는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목합니다. 반찬통 이따 하나씩이에요. 인당 하나예요? 반찬통이 인당 하나씩이래. 자, 보시네 많이 잡겠어요. 아, 콩국. 콩국 대박이야. 제육볶음을 거의 말듯이 먹어서. 오리고기에 진짜. 밥 먹을 땐 조금 안 좋아. 얘를 잠깐 벗어놓고. 이렇게 먹으니까 뻔히 편한 거. 야,
떡볶이 명품이네. 장난이 아니야 박이. 나박이 말대로 단차를 더 내렸어. 지금은 한 12cm 정도 되겠네요. 꽈박이 등장. 크아, 감사드립니다. 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대 부응하겠죠, 형님? 아우, 형님 기대 부응해야지. 형님 70수 쓰셨으니까? 한 마리 걸고? 아이고, 이야, 작은 녀석 그러는데. 원고성 형님은 키가 크신데. 70. 아, 발음이 새네 형님. 첼셰프. 첼셰프야 첼셰프. 아, 그렇다고 가시네 형님. 안녕히 계세요.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마리가 나오네요. 아, 빠박이를 조기를 했더니 쌍거리가 나오네. 빠박이 300점 먹였더니. 이거 쌍거리 아니면 큰 놈인데. 어우씨, 큰 놈이다. 일단 거성이 형님 탈락. 윤기옥님, 평택항 어느 선사인가요? 대교 피싱어입니다. 따박따박. 아니, 따문따문. 시자리만 채우자. 피더님, 남자는 의리, 저는 안 손. 남자는 의리 해놓고 안 손이야? 아, 작은 애들이 이렇게 물고 있으면 참 곤란해. 더군다나 가지에 이렇게, 그죠? 어, 왔어. 어? 이건 큰 놈 아니면 쌍거리다. 한 방에 100마리인가? 한 방에 100개 가자! 에이씨, 큰 거 한 마리네. 99. 까불까불하죠? 어? 100마리다. 바로. 이야, 케렌시 형님 오시니까, 꽝의 아이콘 형님이 오시니까 바로 100마리 하네요. 케렌시 형님 어복을 뺏어가는 덜봉이. 자, 시자리? 빠바가 아쉬워서 어떻게 하냐? 시자리인데? 백수 축하요. 그래야지. 오, 100마리 쪄요. 그래야죠. 어, 그러면 다시 울었나? 케렌시 형님과 타이 달마시안. 어, 먹는다니까 이게? 낚시의 진심 레이저 이게? 띠띠띠띠. 당첨되실 일이 없네, 없을 텐데. 작은가? 어우, 크, 절대 감각. 어떠, 여기 잘 먹네. 아니, 왜 이렇게 저만 안 잡히지? 작은 애? 참 한결같이 기억 못해, 진짜. 어, 왔어. 크, 윤지영님도 날라갔네. 큰일 났네. 아니야, 윤지영님은 진심으로 응원해줬지. 난 이벤트 당첨 안 돼, 좋으니까 200마리 가자! 그랬는데. 진심을 담아서. 예, 막판에. 아이고, 요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와, 절대 감각이죠? 일곱, 열일곱.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빠바가. 김다둥님, 평택항 잡아야 되나 보네요. 아이고, 15분 거리에 계시면 무조건 잡으셔야지. 17마리입니다. 117마리. 뭐야? 왜 캐스팅 할 때만 더 나와? 작지만 나옵니다. 얘기에만 계속 나오네? 아, 대교 피싱어는 마리스 장원하신 분께 요즐이 틴셀 수박꼬치장 그거 3개 주십니다. 이벤트 하세요, 이벤트. 자, 백승을 하나. 자, 아쉽지만 오늘 낚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도 많으셨습니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용부터 집법에 좀 담아서. 자, 오늘은 좀 어크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돋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약간 어지럽지만은 괜찮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은 오, 이걸 띌 수가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평택에서도 세 자릿수는 여유롭게 나오십니다. 저 반대편 그리고 저 중간에 계신 분 150수 장원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평택도 점점점 조항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일에 3일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